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배우들 너무 열심히 한 작품이고요. 저도 열심히 찍었고요. 이렇게 많이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셋째 로봇의 한 달인 역을 맡은 칠한입니다.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배 역할의 이성민입니다. 네, 경선 역할의 류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룡 역할의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피소드, 그 정세 오빠가 하신 말씀대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 두 분이 굉장한 스타분이신데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화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촬영장에 정말 끊이지 않게 웃음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다지 큰 에피소드는 없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현장은 참 웃겼던 게 뭐 배우들이 자기 분량이 끝나면 보통 집에 가는데 집에 잘 안 갔고요. 뭐 학교 동아리방 같은 느낌이었고 그만큼 이렇게 서로를 좀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운들이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전부 같고요. 저희 영화의 오정세 씨, 류현경 씨 두 분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네, 와서 거의 개그맨처럼 저희를 네, 너무 재밌게 해주고 두 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재밌는 촬영장이 못됐을 것 같은데 저희도 노력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성규 씨 말처럼 촬영장이 항상 같이 있었고 항상 함께 했고 심지어는 ADR실까지 네, 후시 녹음할 때까지 함께 다 같이 있었는데 네, 그게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밌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좀 미안한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모텔에서 그 강 씨가 이제 성규 씨 입술을 깨무는 장면을 찍을 때 그 성규 씨한테 너무 미안했고 또 강희 씨가 이제 성규 씨의 그 겨드랑이로 돌진을 하는 장면을 찍을 때 강희 씨한테 너무 미안했고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경선이가요. 그 섹시한 여자가 아니고요. 제일 순수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남자가 꼬실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그렇게 막 들이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되게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네. 예, 저는 그 셋째한 로맨스 전작인 오키 영화에서 키스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키스신이 굉장히 부담됐었습니다. 그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키스신이 뭐 배우끼리 어떤 큰 약속을 하고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신 같아요. 연습을 해보기도 좀 그렇고 근데 남자 배우가 먼저 하기 전에 여배우가 먼저 그거를 과감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편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희 씨가 굉장히 용감하게 꾸밈 없이 키스를 받아줘서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달콤살벌한 연인 때 제가 키스를 누구보다 많이 해봤다고 생각해서 약간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단지 우리 배드씬 찍을 때 약간 성균 씨한테 그러니까 미안했다고 하긴 좀 뭐하고 안쓰러웠던 게 벗겨서 누워놓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겨드랑이로 돌진할 때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가만히 손 쓸 수 없는 마음이 어떨까. 네,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키스신도 다른 씬이랑 똑같이 정말 똑같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쓰는 그 시작 전부터 그 성인 만화를 그리는 두 남녀가 서로 부딪히려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리미 같은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그 뭐 보통 주변에 그런 분들은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자기가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다리미가 딱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도 없고 하지만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자기의 그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색색칼럼도 쓰고 하니까 그 글로 배운 지식 같은 경우에야 누구나 누구보다도 더 많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영화를 선택하는 요건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됐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누가 뭐 잘못하면 굉장히 좀 오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호감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희 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최강희 씨에게 너무 잘 맞는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최강희 모습 중에 제일 예쁘고 귀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언니가 다른 캐릭터를 저를 벤치마킹 했다고 인터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영화를 한 제가 저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저 그런 애인가요? 아, 사실은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제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은 편은 못 되기 때문에 주변이나 책 같은 데서 닮은 캐릭터를 찾는데, 다리미는 한눈에 그러니까 다리미를 처음에 할 때 감독님께 다리미는 어떤 애인가요? 했더니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루 강아지 같은 애예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류현경 씨 촬영장의 별명이 유기견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점을 떠나서 저는 다리미를 실제로 되게 거짓말 없이 다리미라는 캐릭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자신감 있고 항상 어디 안 눌려본 애처럼 뻔뻔하고, 네, 그 현경 씨한테서 다리미의 밉상을 제외한 되게 귀엽고 항상 현경 씨는 자신감 있고 어디서 무슨 자기 단점을 얘기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막 그 외모에 신경도 안 쓰고 막 어떨 땐 자기가 되게 매력적인 줄 알고 어떨 땐 되게 예쁜데도 이렇게 수줍어들고 이런 모습이, 네, 제가 현경이랑 꽤 오래 친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또 여성스럽고 그런 게 네, 그전에는 막 남자처럼 다니다가 그래서 현경이를 옆에 있어서 되게 좋다, 많이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여성스럽고 그런 게 네, 그전에는 막 남자처럼 다니다가 그래서 현경이를 옆에 있어서 되게 좋다, 많이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정재 씨. 저도 다림이라는 캐릭터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참 처음에는 별거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읽으셔도 되게 힘든, 배우로서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오바하면 비호감이나 오바로 갈 수 있는 캐릭터인데, 최강희 씨가 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쁜 한 여배우가 해서 그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호감이 되었던 게 아니라 배우 최강희가 해서 그렇게 잘 녹아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하여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그 뭐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영화가 개봉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성인 만화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자칫 15세로 만약에 영화를 포장을 했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면 그 소재의 재미를 최대한 살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19세로 계속 선택을 주장을 했었고, 또 그렇게 19세로 개봉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다림
네, 미니스커트를 그래서 연기 제약을 줄까봐.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제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가라앉아 있는 성격이고 다리미는 굉장히 떠 있는 성격인데 그 갭도 저한테는 굉장히 컸는데 미니스커트까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그 촬영 처음 대본 리딩할 때 다 같이 만날 때부터 사실 저는 슬쩍 아, 비슷한 척을 하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뭐 행동도 말도 그 옷차림도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네,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원래는 노래를 그렇게 막 춤추면서 못 부를 성격인데 누에삐오 막 이런 것도 부르고 네, 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어요. 항상 미니스커트 최근에 동시 그러니까 ADR 그러니까 후시 녹음 그거 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노출이 굉장히 부담이 됐고요. 요즘 뭐 남자 연예인들 뭐 배우분들 몸의 기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몸은 좀 벗기가 민망한 이 현실에 되게 안타깝고요. 근데 뭐 정배가 막 이렇게 왕자 입고 근육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하여튼 좀 지방을 걷어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너무 급관리하다 보니까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정도부터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뭐 음식 관리를 했는데 뭐 다이어트 하다 보면 좀 많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촬영 초반에 제가 좀 더 뭐 이렇게 편하게 현장을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좀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배드신 이후에 촬영 현장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떤 현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현장은 그런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해룡이가 현장에 돌아다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도 제게 좀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현장 호흡 그리고 배우분들과 호흡하면서 마냥 놀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현장을 좀 즐기면서 놀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좋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많은 영화들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캐릭터랑 가장 닮은 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합입점을 이게 딱 합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점을 두는 건데 이번에 경선이 역할도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순수하면서 푼수 같은 면을 저한테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을 이제 내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작품에 누가 되지 않는 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예, 그걸 중점으로 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른쪽, 중앙, 왼쪽 네, 세 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중앙부터 하겠습니다. 재즈한 로맨스 화이팅! 네, 한 번 했고요. 오른쪽 보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즈한 로맨스 화이팅! 오른쪽 봐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겠습니다. 재즈한 로맨스 화이팅!